정혜인, 정소민을 향한 보호 본능, 공항에서 포착된 순간들. 최근 정혜인과 정소민이 발리로 출국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항 출국 모습이 공개되자 이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과 정혜인의 특별한 반응이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정혜인이 공항 직원이 정소민의 등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순간 그의 눈빛과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혜인은 출국 당시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공항 직원이 정소민을 도려는 의도로 등을 만지는 장면을 보며 그 표정은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비록 공항 직원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돕기 위해 그녀를 터치한 것이었지만 정혜인의 얼굴에서 드러난 불만과 짙은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냉랭한 시선은 직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 장면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직원은 여러 차례 정소민의 등을 손으로 터치하며 그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정혜인은 마치 내가 그녀를 보호할 테니 물러서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분노는 눈빛과 표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혜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혜인은 그 순간 그녀와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대중에게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공항에서의 이 장면은 팬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혜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와 정소민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혜인의 보호 본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먼저 가서 정소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시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팬들은 정혜인의 이러한 면모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특히 그가 정소민과 그의 어머니가 무사히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 점은 그의 따뜻한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혜인은 그녀와의 거리를 두면서도 팬들의 관심이 그녀에게 쏠리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배려심을 보였고 이는 그가 피곤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공항에서 보여준 정혜인의 행동은 그가 단순히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정소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은 방식으로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혜인의 세심한 행동들은 그가 단순한 스크린 속 연인이 아닌 실제로도 신뢰할 수 있고 보호 본능이 강한 남자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고 그가 공항에서 보여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